연중 제 6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순시기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독서 집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또 악을 행하든지 또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 선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 고린토 1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 율법 중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가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열심한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많이 자주 듣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번 어김없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일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려 600가지가 넘는 율법 규정, 정확하게 지켜야 할 규정, 해야 할 규정이 248가지였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정이 365가지였어. 두개 합치면 613가지. 이 613가지 규정들을 모두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해지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상 단식을 하고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하는 게 바치라는 말씀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의 내면화인지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인 사람이 된다.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참으로 중요한 마음의 정화에 있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수사님 두 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옛날에 복지를 지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강가에 도달하게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큰 비가 내려서 이 강에 물이 한참 이렇게 불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건널 수는 없고 해서 신발을 벗어 들고 이제 바지를 둥둥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만치에서 한 젊은 여인이 불어난 강물에 겁을 잔뜩 먹고는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의 한 분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킨 다음에 곱게 안아서 강을 건네 그리고는 두 수사님은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수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도대체 수사라는 사람이 남모르는 젊은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꼭 껴안을 수가 있는가? 허리 잔뜩 나 있는 동료 수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수사님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 나는 그 사람을 강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그 여인을 여기까지 안고 왔구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마음의 모습,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을 감출 수 있을지라도 하느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라기보단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는 살인이나 간음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묵은 잘못된 감정의 찌꺼기는 없는가? 오래된 미움이나 질투, 의심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우리 말과 행동의 숨은 동기나 의도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가끔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대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를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빛, 바로 하느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를 이겨내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내적인 인간, 마음이 정화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내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되도록 예를 써야 되겠습니다. 아멘.